자, 오늘은 좀 특별한 그냥 브이로그예요.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옛날에 충청도에 할아버지 댁에 많이 갔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집이 지금 폐허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집은 아무도 안 들어와 있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그냥 힐링차, 여행차 주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너무 궁금해서 옛날에 그 추억을 좀 회상할게요.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오랫동안 안 가본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갔다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충청도 아산시입니다. 아산에 있는 곳입니다. 가보도록 할게요. 이거 개꿀맛. 이거 먹어도 돼요? 다이어트인데? 뭐 설탕하고 좀 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 뭐 보디빌더 국가대표 선수 할 겁니까? 이거는 간식거리로 조금씩 먹어줘도 괜찮아요. 근데 대신에 이거 한번 먹으면 끝까지 겁나 먹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?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힐링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곳? 약간 그 추억의 장소? 그런 곳 찾아가는 게 나한테는 좀 약간 그냥 나름 힐링?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온 이 상황에서 한번 갔을 때 그 모습은 지금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고 있던 그 모습인가? 궁금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맨날 갔었을 때 할아버지가 그 우리 할아버지 오토바이 타면 그 궁돌이잖아요.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자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 몇 명 탈 수 있게끔 돼 있는 그거 있잖아요. 그걸로 저 남동생, 여동생, 친척들 탁 태우고 할아버지가 이제 근처에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짜장면을 맨날 사주셨거든요. 근데 어린애들 특징이 이제 건더기 잘 안 먹잖아요. 면만 먹지. 근데 할아버지가 맨날 건더기까지 싹싹 다 긁어 먹어야 된다. 그래야 다음에 또 데려오겠다. 그래서 맨날 그거 먹으러 갔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또 할아버지네 가면 아궁이. 그 다음에 할아버지만의 그 특별한 그 간식 창고. 그런 것들 추억들이 좀 있어서 진짜 너무 꼭 가보고 싶어요. 또 거리도 멀지 않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는 지금 날씨가 엄청 편해서 나 지금 반팔이야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군대에서 나온 노래였어. 네. 군대에서 정말 신나게 들었던 노래. 나랑 헬스장 가지 않을래. 넌 나 고중량 저번복할게. 여기야? 와, 네 여기 맞습니다. 여기 맞아. 여기가 여러분들 그 집성촌이에요. 집성촌. 그래서 저희가 지씨 가문이라 충주 지씨인데 지씨 가문들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. 진짜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. 와 진짜 어렸을 때 이런 데 한 번씩 오는 것도 되게 힐링인 것 같아. 주말에. 와 기억나. 저 제 기억에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송아지를 키우는 집이었어요. 그래서 저기서 송아지 되게 많이 구경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희 할아버지 댁이거든요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저 어르신도 계시는데 올라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뭘 한다고 해요? 아 안녕하세요. 그 다름이 아니라 원래 네. 여기 사시던 할아버지 손자예요 제가. 근데 아 여기? 네! 지성훈 할아버지 아세요? 아, 기억나세요? 그 할아버지 봤어. 아 그 그야만 이름이 저기 아니야? 할아버지 지성훈. 네 맞아요. 지성훈 씨. 네 제 손자예요. 아 여기에요. 여기 여기 수아나 여기야. 저기? 이거요? 이거예요 이거. 일로 와 수아나. 일로 와. 꼭 들어가야 돼? 일로 와 수아나. 컴온 컴온 난 너무 들어가 보고 싶어.
할아버지 오토바이다. 이거야? 어. 와. 개소름. 할아버지 차고가 여기였고 이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가 이거 타고 짜장면집 먹으러 갔다 왔었어. 와 진짜 추억이다 진짜.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 오토바이 같다. 할아버지가 지금 이걸 보면 참 옛날 생각 많이 나실 텐데 여기 옆이 하천이었고 쭉. 와 자. 이걸 태우고 저희 우리를 태웠구나. 그때 당시엔 이게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작네. 오빠 우편하네 할아버지 이름 어? 우편하네 할아버지 이름 까 진짜? 어디? 어 맞아 야, 할아버지 지성아 여기가 저희 할아버지 댁이었어요. 와 진짜 추억이다. 들어가 보자. 와 와 무너졌구나. 무너졌어? 어 여기가 마당이었어 둘 집 들어오면. 와 초가집 위에 버스를 씌운 거였나봐. 어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야. 대박이지. 우리 할머니가 우리 요리 많이 해주셨던 부엌이고. 와 여기가 아궁이가 있었던 곳이고 이쪽으로 해서 뒷산 연결되는 곳이었고 할머니 생각난다. 와 우리 할아버지 옛날 비밀 창고가 저기였어. 저거 네모난데. 어. 와 여기가 안방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안방 여기가. 와 할아버지가 중국 영화 되게 좋아했었거든. 와 여기가 이제 장롱하고 있고 여기서 잤었어요. 천장에 글씨가 있었는데 어디? 어 모르겠네? 어 이게 뭐라 써져 있는 거? 저기가 내가 맨날 만나보던 방이야. 여기가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있었던 마실이고. 와 진짜 추억이다. 어. 여기가 이제 우리 뒷산 가는 길이야. 어렸을 때 그 우리한테는 산이었지? 조그만 분덕이었는데? 우리 뒷동산이라 불렀지. 우와 진짜네. 메뚜기 잡고. 어. 아 추억이다. 우리한테는 엄청 컸었는데 지금 작은 거지. 작은 뒷산. 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짖냐? 내가 잘못했어? 내려가자. 어? 아, 그렇게 강아지한테 그래. 아, 왜 진짜 사람을 깨물 것처럼 지죠? 내려가자. 진짜 목 좀 풀고 달려가는 수가 있어. 그럼 내려가야지. 할아버지네 집 오면 자주 왔던 금성초등학교거든요. 여기 좀 소름이 돋는 게 저희 할아버지 비석이 있어요. 저희 할아버지가 이 초등학교를 지으라고 무료 기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증조 할아버지가 땅 전체를 그냥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? 지성장 공력 공덕비? 진주 할아버지 성함이 지성장 진짜 성자 장자였나? 공덕비니까 맞지. 맞지 않을까? 공덕비라는 건 맞는 거 아니야? 응. 근데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지성장 또 할아버지는 또 근성장이 아니어질 수가 없네. 역시 아나볼릭한 가족 그 가문인가? 진짜 나 어렸을 때 오징어 엄청 많이 했거든? 봐봐요. 시작하면 오징어를
세 마리 하면은 세 마리 그리고 빨리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. 이렇게. 그 친구가 밑에서 점프하면서 막 달라 그래. 그리고 점프하면 피하고 이렇게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태우고 자주 갔던 짜장면집이 그 자리 있다고 해요. 리뉴얼 되기는 한 집이긴 한데 옛날 생각 날 겸 한번 가가지고 한번 짜장면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옛날 생각이 너무 나네. 와 개소름. 네? 어렸을 때 옆에 문방구 하나 있었는데 그 문방구 그대로 있습니다. 지금도 초등학생 애들 여기서 문방구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여기서도 사고 가고. 학생인데 나한테. 이게 근데 또 신기하게 앞치마가 바로 앞에 있는 레전드. 지금 저희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 돼. 맞지? 근데 짜장면은 뭐니 뭐니 해도 젓가락 아니겠습니까? 젓가락을 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누군 여기 막 쳐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근육의 힘이 아주 균일하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잘립니다. 힘을 탁 뜯는 게 아니야. 쫙 이렇게. 아닌데? 완벽하게. 아, 이렇게? 완벽하죠? 아니야. 같이 좀 와. 비벼볼게요. 아 그때 할아버지가 건더기를 맨날 먹으라 그래서 끝까지 다. 그래서 건더기까지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와 기가 막힙니다. 짜장. 좋다. 아. 이렇게 주말을 보내기도 합니다. 다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진짜 옛날에 그 살았던 좀 약간 추억의 장소, 뭐 그 장소가 본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
그런데 한번 가셔가지고 또 옛날 생각하시면서 또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서 좀 약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으면서 한번 찍어봤고요.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드리고 일단 아날볼릭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2021년 화이팅입니다. 소외해죠? 알리스타 라이브라이 바로 알았지 그제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밤이 가기 전에 Super genius. They see the freshman was cool, but now he's super.